와, 잠깐 빠져 계시고 안녕하세요. 보통 명수 박명수입니다. 어울려 이 코더라. 고민하는 거 말씀해 보시죠. 예, 뭐 저 끝에 있는 분부터. 실제로 애들이 봐. 실제로 고민. 실제 고민 뭐 있어요? 좀 있으면 와이프 생일인데 뭐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이프 생일이야? 예. 잊어. 잊어? 생일을 잊어? 잊어. 고민 뭐 있어요? 애가 태어나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애를 작게 낳아. 웃기다. 이거 훨씬 좋은데?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오빠, 이 코너도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코너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일단 두 코너 맡아놨습니다. 지금 두 코너 해야 돼. 내 코너 깼어, 지금. 박명수의 개그 콘서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독님 가시기 전에 두 시간 전에 빨리 아 맞아 두 시간 맡아야 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야 되는 거야, 또. 맞아. 그래, 재검사 그래, 받아야 맞아. 되잖아요. 이장을 짜야 돼. 그럼 이장이 어디서 들어오지? 일단 원래 니통 하던 패턴을 조금 앞에 하고 그리고는 야 명이 나는 이거 하게 나는 야 이장의 왕자 이장이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은 와요 그다음에 그 형민이하고 둘이 나오고 여기까지 막하고 의상만 입원한다 야. 야 에너지 다 썼다 입원한다 이거 지금 다 되는데 에너지 다 썼다 웃으시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맞습니다 아 근데 억지로 웃어주는 게 조금 부담이 보이죠 거야. 아 그런 게 웃긴데 아 유머러스 이행시 네. 말이 그렇다는 얘기여 그렇게 거기에 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좀 재밌게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장님이 오시면 먼저 갈 것 같아요 아 직접 이렇게 다 쓰는구나 야,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해본 게 진짜 아, 몇 년 만이냐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엠본부에 있을 때는 아, 그래도 내가 97년, 8년까지 했지. 와, 오래됐다. 내 자랑이 아닌데 내가 했던 게 거의 다 재밌었어. 선배도 이렇게 막 다 적어가면서 다 했지, 내가 다 썼지. 상상이 안 돼. 어. 개그맨들은 다 기본 대본 작업을 합니다. 사극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사극이 아니고 물 엄마. 물 엄마? 사극도 있어. 월매. 기억난다. 이것도 내가 했어, 선배님. 아, 월매월매는 그것도 다 애드립이었어. 우시. 아, 그거 애드립이었어요? 그다음에 우시는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요. 자식아, 언제부터 친했다고 친구야. 저게 저걸로 제가 스타인 거예요. 짜장면 배달부 이런 거 할 때 주방장 형이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우시. 우시. 밤에 TV 부르면 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후배들 사이에 있으니까 코미디실에 있잖아. 너무 즐거운 거야 내가. 저렇게 이제 선배님이 대선배님이 자꾸 본인 옛날 했던 거 쭉 틀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후배들이 이제 끊지를 못해요. 그치. 적당히 계속... 치고 빠져야지. 적당히 치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 오늘 안에 빨리 재검이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악마 중에 악마 브로멘트 칸토라스 이드라 지압으로 넥비크로스 네메시스. 한자 반이요. 막 그런 거. 구하나 삽니다. 구원하사가 뭐야 임마! 여여 부정 관리에게 주면서 안면이 뒤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당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멀매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 꼰대가 문제야. 내가 말이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렇게 하면 한 시간이야. 이 개그 검사 맡으면서 제일 좀 심하게 들었던 말씀 있으세요? 나는 옛날에 저 욕심만 많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아, 이것도 진짜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외 촬영을 나갔는데 네 줄에서 네 줄 그거를 못 외워가지고 NG를 40번을 냈어 NG를 40번을 냈어 잘해보겠다는 이유로 너무 잘해야 됐던 이유로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나한테 너는 개그맨의 자질이 없으니까 광투라고 그랬어 진짜요? 아니 나는 뭐 MBC 공채지만 니네 KBS는 누가 제일 잘 챙기니 여기 저 메뚜기가 또 많이 샀지 메뚜기가 이제 마주치면 용돈도 주시고 막 그랬죠. 또. 그리고 숙 선배는 약간 정신적 지주지. 네, 자주는 못 빼도. 돈을 안 썼다는 얘기네. 그냥 입만 털은 그냥 입만 턴 거야. 영희야, 이제 내가 챙길게. 와. 오빠 멋있다. 와.
사사 선배가. 야, 영희야. 예?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오빠 사준다. 햄버거 피자? 그럼 피자로 해. 피자. 피자 살게. 진짜요? 저희 다 사요, 선배? 진짜? 어휴, 이거 몇 판이야? 여기 100명 정도 될 텐데. 엄청 많이 드실 텐데. 아니, 한 판만, 우리만. 아. 한 판만, 우리만.